섹시 카리스마, 시크한 매력의 소유자 드림캐쳐가 뜨거운 여름을 접수하러 컴백했습니다. 우! 무대에선 Girl Crush 뿜뿜이지만 평소엔 비글미가 넘치는 Girl Group. 지금부터 드림캐쳐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볼게요. Young School 드림캐쳐 편.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스스쿨 함께할 분들이죠. 컨셉 장인 드림캐쳐의 지유, 수아, 시연씨 어서오세요. 둘, 셋. 네, 국가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한번씩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에서 카리스마 토끼 리더를 맡고 있는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뱁새 여왕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늑대 보컬을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수아씨. 아, 질문 안 했는데? 수아씨. 네. 이렇게 지금 다 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멤버들이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맞아요. 오늘 네. 출근길부터가 일단 살짝 느낌이 좀 든든했고요. 아, 든든했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완디랑 되게 넷이서 같이 하니까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도 지금 약간 색다른데, 아, 뵙고 싶었어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아, 진짜. 혹시 네.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수아 씨한테 제 얘기나 영스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나요?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너무 많아서 얘기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했는디? 했는디 이제 수아 언니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네. 이제 집 갔다 여기가. 아, 집 갔고. 네. 예. 우리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주신다. 아, 또 맞아요. 아유. 그리고 오늘 또 빵도 챙겨주시고. 아유, 아유. 맞아요. 아유, 맞아. 여러분 제 동네막내 지금 잘한 줄 알겠습니다. 저희 컴백한다고 이게 축하로 이제 또 맛있는 걸 또 선물을 해줬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약간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저보다 한 살 동생이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또래여서 그리고 이제까지 무대를 봤을 때 진짜 멋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컴백을 한다는 게 아무튼 힘들게 준비해서 컴백을 한 거니까 완디 파이팅 하라고 이제 문명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아니, 드림캐쳐 멤버가 7명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3분 그래서 3분만 모시게 됐는데 네. 우선 지유씨가 아까 말한 토끼 리더? 토끼라고 토끼 리더를 맡고 있고요. 또 수아 씨는 메인 댄서 그리고 시연 씨는 저랑 같습니다. 메인 보컬. 목소리가 아주 진짜 매력적이세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세상에. 네. 세상에. 스키하다. 네. 세상에. 그리고 이게 수시지 연장자 라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세 분이서 팀에서 맡는 역할이 있나요? 저희요? 네. 저희가 저희 셋이 뭉치면 네. 사고를 좀 잘 쳐요. 바로 인정하신대요. 맞아요. 예, 이를 라이브 어떤 방송에서 아, 맞아요. 그래요. 네네. 텐션이 너무 높아서? 맞아요. 아, 세상에 저 코끼리 사건이라고 저희 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코끼리 아 있거든요. 네. 약간 조금 볼펜 코끼리 네. 볼펜을 네. 이제 여기까지 1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네. 드림캐쳐가 비글돌로 유명한데 또 수아 씨는 영스에서 텐션 요정이잖아요. 네. 아니 세 분 중에서 텐션이 가장 높은 건 수아 씨인가 아니면 다 비슷하신가요? 아니요. 수아죠. 단연 1등. 단연 1등. 웃긴 게 제가 네. 좀 겉으로 보이는 텐션이 되게 좋아 보이면은 네. 애들도 이제 속에 내재된 이 텐션이 정상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죠. 이게 서로의 시너지를 받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또 이게 합이 또 좋으니까 또 서로 맞으니까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찰떡궁합. 네. 이런 비금일 때문일까요? 드림캐쳐가 리얼리티를 찍고 있는데 최근에 대환장 파티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날 주제가 쓸데없는 토론에 뭐 흑역사가 강제 소환됐다고. 진짜 쓸데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막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뭐가 더 최악일 것 같아요? 둘 다 최악이지. 네. 막 이런 쓸데없는 네. 토론을 하면서 막 맞아. 멤버 뭐 과거가 나오고 막 아, 그래요. 좀 그리고 그 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 아, 아 예? 똥?
나 지금 최대한 지금 변이라 얘기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네. 예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아니 좋습니다. 거의 네. 기승전 그렇게 나갔던 네. 지금 이게 지금 초반인데 약간 오늘 라디오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 아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아이 드림캐쳐가 컴백을 했잖아요. 컴백. 네. 컨셉 장인답게 이번 앨범 역시 컨셉이 아주 확실합니다. Yeah. 티저 사진들부터 아주 너무 예쁘던데 이번에 신고 의상 그리고 포인트 등등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저희 네. 썸머 홀리데이 네. 앨범은요. 네. 드림캐쳐의 네. 드림캐쳐 만의 네. 네. 여름 이야기를 담았어요. 비장하다. 청량함도 있고 아~ 맞아 맞아. 서늘함도 있고 서늘해. 오싹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 그 티저 사진을 보니까 약간 정반대되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컨셉이 좀 확실하구나. 이게 두 가지를 뭔가 보여주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았어요. 맞아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저희 컨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궁금한데 그럼 이쯤에 저희 바로 들어볼게요. 드림캐쳐의 Because 듣고 올게요. Because. 네, 드림캐쳐의 Because 듣고 왔습니다. Yeah. 네, 아, Summer Holiday Because.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Because가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곡들은 또 더 좋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만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영스쿨 드림캐쳐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챕터 1부터 시작합니다. 추리 시간. 아니 뭐 왜 이렇게 섹시하고 매력적이야? 아 그래요? 아 되게 약간 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증거들을 잘 듣고 해당되는 멤버는 누구인지 세 분이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단 외칠 수 있는 멤버 이름은 이 자리에 있는 수시지, 지유, 수아, 시연 씨 세 분의 이름만 외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추리 시작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증거, 숙소. 숙소에 딱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이랬다. 뱀 허물 벗은 듯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까지. 잔뜩 쌓인 설거지, 물건과 이불이 뒤엉킨 침대. 이 모든 건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데. 과연 숙소를 더럽힌 사람은 지유, 수아, 시연 중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지유! 두 번째 증거, 소리.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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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숙소, 찬, 대기실 등등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 와. 과연 쉴 새 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지연! 와우! 마지막 증거, 라면. 출출해서 야식으로 라면을 끓였는데 순간 어디선가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눈빛. 그랬다, 분명 라면 먹을 거면 끓여주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땐 안 먹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나 딱 한 입만. 과연 여기서 한 입만 외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지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네. 한 사람밖에 안 됐어요 지금. 네. 아 재밌네요. 네. 이거.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거, 숙소에서 이게 막 옷까지가 막 여기저기 있고 설거지와 막 이불이랑 물건이랑 막 뒤엉켜 있고 이거를 동시에 이거는 정확했어요. 맞아요. 바로 지유. 네. 지유 씨라고. 눈빛 봐. 네. 동공지진. 지유 씨라고 하고 이 나머지 수아 씨랑 시현 씨가 너무 네.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해명할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없습니다. 여기서 설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는 설거지는 셋도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설거지 빼고 이제 모든 게 다 해당하는. 아 설거지를 해명해 주셔야 될 분이 나오셔야 된다. 따로. 아유, 아유, 맞아요. 네, 그럼 설거지를 빼고 나머지는 인정하십니까? 아이 인정합니다. 네. 아이 그래요. 약간 잘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나? 아니면 원래 그냥, 그냥... 원래 그냥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손 끊는 거. 갑자기
뭐 하세요? 그냥 가면 옷을 정리하고 싶지 않고요. 아, 그렇죠.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요. 스케줄 끝나고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쵸? 막 딱히 날 잡아서 하지 않는 이상 제 물건을 정리하고 싶지 않아요. 아, 날 잡아서든 하시는구나. 아, 날 잡아서 하긴 해요. 되게 지저분한데 어디 있는지 또 다 알고. 그럼 그거 됐죠.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어머. 여러분 알죠. 압니다. 그건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아니까. 안다고요? 압니다. 알아요. 이거 뭐 내가 내 물건인데 내가 어디 놨으면 알면 되는 거죠.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입니다. 아, 전 B형이에요. 뭐야? 네,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증거는 소리였는데요. 아, 셀카. 이거는 모든 팀들마다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요새 많은 분들이 찍기 때문에 이게 약간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 같긴 한데. 맞아요. 이 지금 고르신 분은 네. 네. 시온 별명까지 있어요. 네. 사진을 워낙에 많이 찍고 좋아 찍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셀카보다는 남을 찍어주는 것이 더 좋아요. 아~ 풍경 찍고 꽃 찍고 풀 찍고 나무 찍고. 아, 그러면 이 찰칵이 셀카가 아닌 그냥 이게 다양한 걸 찍는 네. 그냥 많이 찍는다 이런 거구나. 아, 셀카도 근데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는 거 같아요. 네,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 너. 어, 오케이. 아, 뭐야? 그런가 봐요. 어, 되게 쿨하다. 오, 멋있는데. 아, 좋아요. 아, 근데 뭐 다 예쁘거나 하면 다 찍게 되는 거죠, 뭐. 맞아요. 아, 저 지금 맞아. 그 완디님 사진도 찍어드리고 싶어요. 오, 지금요? 굉장히 예뻐요 지금. 오, 왜 그래요, 진짜. 아, 부끄러워. 네, 마지막 증거는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많은 제가 두 명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어, 누구지? 어, 약간 여기서 한 입만 다 끓여놨는데 먹을래? 해서 뭐 더 끓일 수 있는데 갑자기 다 끓여놓으니까 와서 한 입만 외치는 사람. 근데 저는 확실히 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저 지유 씨라는 이름을. 아~ 지유 씨의 이름을 확실히 들었는데. 맞아요. 약간 시옷이 두 분 다 이제 시옷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시옷은 어딘가 얼핏 들었는데 수아,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시은이, 보니까 시은이. 수아 씨 목소리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유 씨 그리고 수아 씨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저는 한 입만으로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렇죠. 수아는 애초부터 막 배고파 하다 라면 먹는 사람이죠. 아~ 네. 그냥 알아서 한 개를 다 먹는. 아~ 근데 이제 지우는 이제 보다가 맛있을 것 같은데 한 입만. 아~ 진짜 한 입만. 진짜 딱 한 입만. 저 약간 눈치 봐요. 멤버들이 뭘 먹고 있으면은 눈치 주나요? 아니요 눈치 안 주는데 멤버들이 먹고 있으면은 네. 되게 맛있어 보여요. 아, 원래 그래서 먹고 싶은데 그래, 맞아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멤버들이 뭔가 젓갈을 내려놨다 그러면 다 먹었어? 아~ 그때 기다리는구나. 네, 그때 먹는 타임. 아이, 멤버들 만약에 다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지난번에도 시연이가 뒤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네. 또 사이드가 있을 줄 알고 시연이 뭔가 소리 다 먹는 소리가 나길래 시연아 사이드는 없어? 귀여워라. 아이, 너무 귀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리를 해봤고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스스쿨 시간이고요. 드림캐쳐의 지유수와 시연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노래 이제 나왔잖아요. 네. 혹시 이제 앨범과 이제 노래에 대해서 혹시 소개를 짧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누가요? 아니. 아니, 이렇게 가는 것도 다 처음이네요. All Day Long. 아, 네, All Day Long. 어떤 곡인가요? 아, 네. 네. 이거 이 All Day Long은 네. 제 자작곡인데요. 네. 시티팝 장르예요. 시티팝 너무 좋죠. 그렇죠. 뭘 좀 아시네. 여름과 굉장히 네. 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사랑을 표현한 노래예요. 청량한 사랑? 직접 운명적인 만남. 직접 작사 작곡 다 하신 거예요? 네. 와, 멋있네요. 와, 능력자들이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쯤에서 지금 방금 말하신 운명적인 사랑 All Day Long 드림캐쳐의 All Day Long 들으면서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스리즈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골 드림캐쳐의 지유, 소아, 시원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누가 효과음을 내주셔가지고. 방송 전에 멤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네. 한 분씩 만나볼게요. 일단 지유. 네. 근데 이름에 김민지유 이렇게. 아, 네. 해놨어요. 김민지유. 김민지유. 네 글자였냐? 네. 그리고 멤버들이 작성한 자소서는 영스 인별그램에 올려둘 거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네. 일단 지유 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와. 네. 잠버릇이 자기 전에 몸을 튕기신다고요? 뭐죠? 튕긴다고요? 아. 네. 자기 좀 아니 제가 이거 시연이랑 같이 자다가 네. 생긴 버릇인데 네. 원래 몸을 네? 튕기는 버릇이 없었거든요. 아, 팝핀. 네. 근데 약간, 그 해외 숙소 같이 쓰다가 네. 시연이 침대에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시연이가 제 침대에서 같이 자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시연이 이렇게 손잡고 자는데 시연이가 손가락 툭툭툭 튕기는 거예요. 네. 전 시연이가 장난치는 줄 알고 옆에 봤더니 되게 잘 자고 있더라고요. 네. 자신은, 그때 네. 이후로 손가락을 튕기는 버릇이 생겼어요.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그런가 그러게? 봐요. 흡수력이 되게 좋다. 그래? 스펀지 같은데 스펀지? 그러게. 흡수력, 흡수력. 그러게. 아니 근데 튕긴다는 게 뭐 어떻게 튕기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게 튕기는 이렇게 하는 거? 아~ 네. 요즘 발도 차요. 아~ 발도 차요? 네, 그게 느껴져요, 차는 게. 아 근데 가끔 이렇게 하다가 제 움직임에 놀라서 깰 때도 있어요. 아, 뭔지 맞아, 알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정말 저도 피곤할 때 가끔씩 이게 한번 이게 할 때 있어요. 맞아요. 자기 전 몸 튕기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약간 섹시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징크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물건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네. 저는 그 제가 만약에 오디션을 보고 왔어요. 네. 근데 대본을 떨어뜨린다던가 막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그 일이 무언가? 상사가 안 돼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일에 관련된 무언가 아니면 그냥 어떤 물건이든 다요? 네, 어떤 물건이든 다. 아, 그래요? 세상에. 꽉 붙들고 있어야겠네. 네,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뭘 안 들고 있으려고 하긴 해요.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신기하다. 나도 신기해.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가수의 꿈을 가지게 해준 선배 가수가 네. 아,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장나라 선배님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아기 때 그 돈 있잖아요. 네. 엄마 아빠한테 100원씩 받은 돈 모아서 장나라 선배님 카세트 테이프를 다 샀었어요. 네. 귀여워. 그래서 막 장나라 선배님 그 카세트 테이프 맨날 막 밤새도록 듣고 막 따라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귀엽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혹시 제일 그때 좋아하는 곡이라던가 네.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아니면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뭐 스윗 드림이라든가 아니면 준비가 되시면 저희는 지금 수아의 자기소개서를 하고 준비되시면 다시 돌아올까요? 네. 그게 마음이 편하겠죠? 네, 좋아요. 네, 뭔지 압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다음 수아 씨로 넘어가 볼게요. 뭐야? 또 하는 거 아니야? 수아 씨가 요새 빠진 게 있다고 하는데 영양제랑 즙. 즙. 저 영양제 좀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비타민 이제 그만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아, 네. 이 영양제를 더 드셔서 이게 더 이렇게 에너지가 더 발산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유지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몸에 좀 그치, 열을 그치. 죽여주려고. 죽이네. 즙. 칙즙. 네. 칙즙. 네, 칙즙 먹고요. 칙즙 드세요. 옆에 갑자기 죽이네. 호스키한 목소리. 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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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력있네요. 그리고 네. 이게 내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에 단발 시절이라고. 와, 아따. 적어줬어요. 네, 제가 네. 그 좀 정말 오래됐는데요. 네. 단발 시절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안 어울리는 네. 머리를 하고 있었구나. 왜요? 너무 답답해 보이고. 아이,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그때의 시절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아, 진짜요? 근데 단발해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좀 덜 무겁게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거의 뭐 그 다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파게티. 네. 칼. 네. 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위? 칼? 칼이요? 너무 무서운데? 가위? 이렇게 윙 미는 거 있잖아요. 윙. 아, 네네네네. 남자분들 할 때 쓰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걸로 네. 목 뒤까지 밀 정도로 아. 짧게 했었어가지고. 아, 되게 짧게.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머리. 네.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데뷔 계기가 행복하게 살 길은 음악이라 점점점 하고 별표를 이렇게 별을 yeah, Music is my life. 아, oh yeah, music is my life. 흐른다. 내 몸에 음악 흐른다. 와우. 와우. 근데 네? 진짜 행복해 보여요. 아, 네.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보이니까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 행복이 전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찰떡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TMI는 올해 처음으로 샐러드를 먹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채소, 야채 너무 싫어하는데요. 아, 안 좋아해요? 와, 내가 아까 샐러드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아니 나는 그 뭐야 식단 조절 하실 줄 알고 그런 거 사오려다가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싫어하시는데 드셨어요 오늘? 싫어하기보다는 한 끼는 진짜 무조건 제대로 된 걸 먹자 이런 쓸데없는 걸로 칼로리를 채우고 싶지가 않으니까. 쓸데없다. 쓸데없다니요. 네. 제기준. 네. 좀 그렇게 맛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샐러드는 잘 안 찾게 되다가 오늘 네. 딱 네. 여유분으로 에이즈 오빠가 네. 사와가지고 네. 네. 먹었습니다. 아, 괜찮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수아 씨의 자기소개서는 받고 yep. 지우 씨. 아, 네. No. 준비가 되셨나요? 아, 네. 지금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이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땐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와우! 와! 100점이래요, 100점. 되게 그 하얀 눈꽃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맞아요. 가사 감사합니다. 안 틀린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굴러가요? 옷구슬. 정말? 옷구슬 굴러간답니다. 어떻게 같은 멤버들 저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아유. 그리고 지우 씨 아까 보니까 네. 여기에 자소서에 하나가 더 쓰였었어요. 요즘 빠진 거에 네. 활동하기 전이라 전 무대 모니터하기라고 돼 있는데 네. 전 무대들 모두 다 모니터하세요? 네, 저는 그냥 드림캐쳐를 너무 사랑해서 막 맞아, 저희 맞아. 막 릴레이 댄스 한 거 막 유튜브 콘텐츠 다 막 봐요. 그래서 뭔가 그때의 기억을 좀 막 약간 상기시키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소름 돋았어요? 정말? 진짜? 내가 왜 감동받아? 너무 좋다. 사랑 넘치네요. 넘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요. 찍어보고 싶은 CF의 비타민 음료 샴푸 광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아니, 네. 제가 요즘 염색을 안 했거든요. 머릿결이 맞아. 너무 사랑이니까. 좋아졌어요. 너무 부럽다.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 네. 저 윤기 봐. 야, 길다. 당장 목소리 들어봐라. 잠나. 마이크도. 마이크. 네. 비타민 음료 샴푸 광고 다 연락 주세요. 네, 네. 지우 씨가 꼭 하고 싶다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머릿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드림캐쳐의 신곡 에어플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드림캐쳐의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날라라라라. 와, 이거 오디오가 비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콘서트. 아, 콘서트. 예스, 예스. 이번에는 드림캐쳐 앞으로 도착한 문자 말고 이번에는 시현 씨의 자기 소개서 보겠습니다. 어릴 적 꿈. 네. 군인. 와. 승무원. 네. 이거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어릴 적 꿈 제가 네. 국군의 날에 태어났어요. 오! 10월 1일에 태어났는데. 저 이거 봤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그 네, 프로필 다 보고 왔습니다. 네. TMI.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태어났을 네.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군인이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걸까? 운명인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다. 하지만 입대하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아 막상 그냥 어릴 적 꿈이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승무원도 적혀 있으신데. 승무원은 이제 고등학교 때 생긴 어머. 꿈이었어요. 이건 진짜 얼마 안 된 네. 약간 좀. 제가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서 승무원에 도전해 봐야겠다 했는데 승무원이 장기가 좋아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장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 진짜 오늘 많은 TMI. 네. 장기 때문에. 네. 네. 장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림캐쳐로 드림캐쳐로 나온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드림캐쳐 겸 인썸니아. 네, 네. 영양제 좀 나눠주세요. 아, 그래야겠어. 장기 관리 좀 하실 수 네. 있도록. 7절. 오늘 밤 내 방으로 와. 네. 네? 아, 네, 네, 네. 아, 넘어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리고 버릇과 습관은 말랑한 것 꼬집기. 네. 맞아요. 말랑한 살들 꼬집나? 맞아요. 아, 멤버들이 말랑해요? 네. 특히 제일 피해자인. 네. 좋아요. 맞아. 좋대요. 그쵸. 피해라고 생각 안 하죠? 네. 네. 잠깐만요.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시원하고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게 본인 손을 계속 꼬집다 보니까 새까매졌더라고요. 꼬집은 부분이. 어머. 아니 이거는 손등에. 아니 이렇다고 새까매진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어머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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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셨어. 네 그래야 돼요. 이거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 다 꼬집으시는구나. 만약에 말랑하지 않는 살들은 안 꼬집어요? 네. 아, 그리고 사람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안 꼬집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꼬집었을 때 아파? 아프지 않다고 하면은 오케이 너야. 되게 매력 있으시다. 와. 보통 내가 많이 아파했지. 네, 그래서 언니는 절대 안 꼬집어.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해. 피카츄 비트박스? 오. 뭐예요? 뭐야? 피카츄 비트박스 거예요? 아 피카츄 비트박스라고 데뷔 초 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뭐죠 이게? 아, 제가 흑역사인데 제가 모조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흑역사는 죄송합니다. 이제 흑역사로 듣는 거라고? 아, 이게 뭐 거라고? 비트박스를 하면서 중간에 피카츄 이런 건가? 오, 정답이에요. 아, 네네. 지금 저도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피카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 이게 오늘 나의 TMI는에서 입맛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입맛이 없으세요? 아, 제가 또 거기 적어놨는데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네. 것에 더위를 적어놨어요. 아, 어머. 와, 제가 진짜 더운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다 못해. 더위 먹으면 또 입맛 네. 없어지고. 아, 근데 어제 닭발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으셨는데. 와, 이거. 아, 저녁 때 닭발 네. 드셨어요? 네. 저녁 때는 좀 선선해지니까. 아, 그쵸. 그쵸. 더위가 자꾸 돌더라고요. 아, 낮에는 입맛이 없다가 네. 배가 고픈데 저녁 때 선선해지니까 입맛이 다시 돌아온다. 맞아요. 그럼 오늘 저녁 때는 네.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세 분의 자기 자수서. 자기 네 자소는 다 끝났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드림캐쳐 앞으로 도착한 문자들이 있어요. 네 1390님께서 평소에 지우가 숙소에서 냉장고를 가장 많이 열어본다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그리고 혼밥의 달인 지우 선생님이 혼밥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꿀팁 좀 전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냉장고를 가장 많이 열어보세요? 그냥 제가 안에 먹을 걸 많이 넣어두거든요. 아, 맞아.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 약간 군것질거리들, 간단한 것들. 막 주스, 우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꺼낼까 말까. 그리고 혼밥의 달인이세요? 네. 혼자 밥 먹는 거 잘해요. 오! 팁 좀 알려줘. 팁. 어차피 밥 먹을 때 사람들은 밥에 신경 쓰지 맞아. 남을 신경 쓰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내 거 맛있게 드세요. 맞아. 화이팅! 맞아. 당당히 주문하고 내 거만 먹자! 그럼요. 화이팅을. 7812님께서 금손인 수아 언니가 만든 물건 중 숙소에 전시해둔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했어요. 진짜 많아요. 오, 뭐예요, 뭐? 일단 그 지점토 트레이라고 멤버들한테 다 나눠줬고요. 그리고 그림.
그림은 그림, 이제 제 방 벽이 안 남아있을 정도로 계속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림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아 배웠구나. 아 지금 배우고 있죠. 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배웠어요? 네. 네. 아 어제도 이 그림 그리신다고 또 맞아요. 어제 완전히 사진을 네. 보냈죠. 아, 오, 저 무슨 수업 듣나 했어요. 뭐 촬영 하나 했는데 그냥 취미로 하는 거더라고. 멋있었어. 아, 로맨틱하네 둘이. 네. 네. 그리고 유고사구님께서 시연 언니는 스스로 귀차니즘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옆에서 멤버들이 보기에도 그런가요? 뭔가 꼬물꼬물거리를 언니 상상하니까 귀여워요 라고 부르셨어요. 오, 세상에 나에 대한 환상이 있구나. 아니 귀차니즘이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멤버들 봤을 때? 많이 극복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귀엽긴 해요 되게. 아니 어땠는데요 원래? 원래가? 원래는 진짜 그 방 숙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방 밖에서 저를 멤버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잠옷도 여러 개로 막 다 사고 맞아 맞아 빨래를 하는데 빨래통에 있는 모든 게 잠옷 잠옷이에요. 집순이시구나 완전. 네 맞아. 근데 바깥에 작업실을 하나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좀 나가게 그, 되는 네. 아 맞아 뭔가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나가게 맞아, 된다는 맞아. 맞아요. 집순이도 맞아요. 아, 비슷한 점이 좀 많네요. 어머나. 네. 아 진짜 시간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 그치? 네. 안 돼 안 돼. 마칠 시간이래요. 오 마이 갓. 싫어 싫어. 오늘 세 분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리고 네. 또 수아랑 완디님이랑 이렇게 또 투샷도 보고 싶었는데 아, 맞아, 맞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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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또 어떠셨어요? 네. 네. 수아입니다. 네. 저는 네. 오늘 답조답 시간 네. 말고 네. 또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랑 영수스쿨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완디 아, 오늘 일주일에 두 분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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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현 씨 어떤데? 저는 일단 우리 수아 언니가 정말 정말 아주 칭찬이라고 하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여기 용스트리트에 나와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네. 우리 수아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야죠. 완디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컴백하셨으니까 앞으로 네. 활동 계획도 혹시 짧게 지우 씨가 한번. 맞아요. 네. 활동 계획 잘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 네. 비커즈로 컴백했는데 네. 또 저희 각종 예능과 네. 여러 가지를 찍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방사수 많이 해주고 네. 뮤비도 열심히 봐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어머나.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부 끝곡으로 이번에 드림캐쳐의 Summer Holiday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죠. 해바라기의 마음 들으면서 드림캐쳐 멤버들 보내드리고요. 저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